실리프팅 하면 한 일주일은 쉬어야 되죠? 휴가 내서 해야 되죠? 아니 뭐 꼭 그래야 되나? 오늘은 실리프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녹는 실밖에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녹는 실이 나오면서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가시가 달린 실을 이용해서 처진 얼굴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실과 가시의 힘으로 처진 얼굴을 붙잡고 있게 되고 나중에 실은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흡수성 실입니다. 페이스리프팅 수술하신 원장님들 말씀을 드리면 6개월 정도 지나서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 대개 녹는 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6개월 지나면 얼굴이 뚝 떨어지느냐? 자, 그때까지 실에 의해서 자극받은 콜라겐이 자라나와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 리프팅을 해놓으면 보통 1년 반, 2년 정도 되면 다시 하러 오시는데 완전히 하기 전으로 돌아간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정도가 1년 반, 2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꾀가 날 때도 있잖아요. 막 거하게 하기는 좀 싫고 좀 부담스럽다. 저도 옛날에는 제 얼굴에 실을 가로질러서 막 길게도 넣고 막 많이 했는데요. 또 어떤 날은 좀 너무 좀 거한 거 아닌가? 꾀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아픈 것도 싫고 며칠 부은 것도 싫고 그래서요. 자, 그래서 실 리프팅을 구렛나룻에서 헤어라인 속에 숨겨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어떤 원장님들 유튜브 보면 혼자 이제 실리프팅을 셀프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서워. 저는 혼자 셀프로 하기는 좀 무서워서 이혜령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해봤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 리프팅을 이 속에 숨겨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헤어핀 리프팅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머리카락을 똑딱해서 집어올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과 필링 같은 걸로요. 자, 시술은 저녁 9시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시술 전 사진을 찍었고요. 직후 사진은 이게 뭐야.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다음날 아침 사진이에요. 별로 안 부었죠? 원래 시술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많이 붓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에 머릿속에 숨겨서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붓지도 않았어요. 자, 이 머리카락 속에 실이 이렇게 숨겨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해놨거든요. 이쪽은 조금 붓고 아프기는 했어요. 자, 어디가 좋아졌나 봅시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한스힐 요 언덕, 이 팔자랑 눈밑 사이 이 언덕, 그다음에 하관, 이 턱미도 조금씩 낮은 것 같네요. 이 사진이 2017년도인가에 한 건데 사실 근데 이제 더 많이 올라가고 더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려면 실도 얼굴 전체에 넣고 길게 넣고 많이 넣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때는 제가 좀 꾀가 나가지고 살짝 했어요. 자, 귀 옆에 붙어있는 거는 재생테이프예요. 다다음날까지 붙어있으면 더 좋고 머리가 짧아가지고 여기 내 재생테이프를 가리지를 못했는데 여자분들이 머리가 좀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페이스리프팅이라는 게 사실 이만큼 올라가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기 되게 원하시니까 실리프팅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최소로 하는 것보다 얼굴 전체에다가 실을 넣는 거를 좀 권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효과 없다는 말 듣기 좀 그러니까. 자, 지금 올린 쪽이 구렛나룻에서 이제 옆에 머리카락까지예요. 이렇게 머리 중에 얼굴 전체로 따지면 약간 이제 윗부분인 거죠. 여기를 올려놨는데도 뭐 아까 보셨다시피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뭔가 아래쪽에 부족하게 올라간 것 같다. 그럼 그때 이제 중간 얼굴까지 실을 내리기도 하고 또 더 아래까지 내리기도 하면 되죠. 목을 따로 잡아도 되고요. 자, 이제 보통 얼굴이 처지면 결과적으로는 항상 아래쪽에 하관이 두둑해요. 이런 데가 또는 이런 데가 당연하겠죠. 위가 처져도 아래가 두둑하고 중간이 처져도 아래가 두둑하고 아래가 처져도 아래가 두둑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순서가 위에서부터 올리고 중간 올리고 마지막에 아래를 올리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쪽을 안 올린 상태에서 아래쪽만 먼저 올렸다. 그럼 나중에 이 위를 올려도 아래쪽에서 뭔가 고정이 돼서 다 따라가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가 위부터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의 결론. 좀 티나기 싫을 때는 머리카락 속에 숨겨서 얼굴의 윗부분을 리프팅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끝!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유튜브 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놀러와주세요.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